세계 최초, 유튜브 최초 지역 수멸 위기를 다루는 지소극! 한 박자 늦으셨습니다. 늦으셨습니다. 10회를 맞았습니다. 진행의 전예현이고요. 자, 지소극을 이렇게 성장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신 분이죠. 최옥진 부회장님, 최용선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역 이야기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이 단어를 알면 오늘 내용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분산 에너지입니다. 최용선 부원장님, 분산 투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네. 분산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분산 투자랑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망이라는 것은 대동맥처럼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발전원들이 발전 설비들이 송전 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다 향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하나의 계통을 통해서 작은 단위 집까지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전기가 전달이 되는 구조인데 이 분산 에너지는 뭐냐면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중앙 집중적인 전력 공급 방식이 아니라 좀 약간 작은 단위 마을 단위도 되고 혹은 광역 단위로 이렇게 전력의 계통망을 분산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분산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소규모 설비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뭐 네. 가정용 네. 태양광 에너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네. 뭐 그런 방법이다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게 보면 발전사가 6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네네. 한수원도 있고 뭐 네. 서부발전, 동부발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남동발전 이렇게 6개 발전사가 있는데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 발전이죠. 근데 그 모든 게 한국 전력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조종되는 이 구조인데요. 네네. 분산 에너지는 그 한국 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조그마한 기업에게도 연결해주고 규모는 40만 평, 30만 평에서 40만 평 사이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그러면 한 40메가가 좀 안 되는 정도 규모인데 그 이하의 일종의 발전소들이 각자 거래도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분산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역의 어떤 문제에서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실제로 좀 저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로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에 많이 몰려 있고 아, 화력 발전소는 주로 서해안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다 보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을 그 지역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력을 먼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도권으로 쏴 올리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자급률이 떨어지고 전기를 좀 적게 쓰는 지역은 생산을 많이 하니까 자급률이 굉장히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의 그냥 큰 문제인데 옛날에 그 도롱뇽 그 지율 스님 아세요? 알죠. 천성산. 천성산. 네네. 그 천성산에 큰 송전탑을 만드는 과정에 그걸 반대하시는 단식 논성사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삼척에서 화력발전소가 지어졌는데 송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멈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먼 거리를 전력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 AI나 반도체처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수도권에다가 막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처럼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바깥에다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소비자분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정말 분산 에너지의 혁신 도시라고 하네요. 어디입니까? 영암입니다. 영암군이군요. 네, 네. 어떤 점에서 영암군이 그런 에너지 혁신 수도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송전망 때문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 바깥에다 큰 뭐 1기가와트 이상의 대형 발전소를 짓고 그것들을 고압 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발전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곳 주변으로
기업들이 내려오게 만들고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그렇게 좀 약간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전력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곳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게끔 그렇게 지금 분산에너지특별법에서 그 내용들을 만들고 있고요. 왜 영암이냐? 영암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아, 영암에요? 영암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게 다 간척지였던 곳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간척지다 보니까 막 500만 평, 600만 평의 그런 큰 면적의 이런 농지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전했던 거를 이제 수요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수요처를 못 만들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혜택을 주면 이제 기업들이 수도권까지 오는 것은 이제 전기 선로도 지금 만들기가 쉽지 않고 누수도 많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특히 발전소 주변을 이전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니까 네네. 생산 단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야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 이런 겁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백 최우승 교수님. 예. 청와대 출신이시죠? 비서관님 예. 출신이시죠? 네네네. 근데 대통령 후보도 모르는 아리백. 뭐 대통령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서 모른다고 너무 당당히 하셨던 것 같지만 예. 자 지소국에 출연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아리백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네. 국제사회가 이제 경각심을 느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아리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본인들이 하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같이 반도체 많이 파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아리백 못 맞추면 앞으로 수출 규제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그 생산 라인들을 텍사스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달린 일인데 대통령이 아리백을 모른다라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백 얘기를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뭐 글로벌 기업들이 꼭 뭐 이제 억울하다라기보다는 네, 네.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해라인데 문제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해야만 되는 과제. 그리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영암군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이제 영암은 이제 인구는 한 5만 2천 조그만한 이제 인구이지만 거기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네. 그게 한 300, 한 4, 50만 평 되나? 그리고 저 옆에 조그만한 또 산단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또 조선업이 예전에 삼호중공업, 현대 삼호중공업이 있어서 조선업이 발달하던 도시예요. 근데 이제 옛날 기반의 저런 산업단지들은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서 대규모 선로를 끌어와가지고 써야 네네. 되는 것인데 이제 저런 곳을 영암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 쓰게끔 만들어서 일종의 알리백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암이 저 집중적으로 알리백 선도 도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암군에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기업들이 미래지향적 경영을 네. 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제인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대응형과 산업정지형으로 나눠서 한다. 뭐 저도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유형이 여러 개가지 이제가 있는데 네. 이제 영암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그동안의 방식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과정인데 지금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뭐냐면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새로운 전력거래를 하는 그런 유형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영암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이 생산되면 저기 영암 안에 VPP라는 가상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1차 타켓을 저 산업단지 삼호중공업과 그 옆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를 이제 알리백 산단으로 만들면서 저 산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영암에서 나오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다 커버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일단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매력적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또 기업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영암이 새로운 먹거리로 특히 미래지향적 어떤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수도와 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게 그동안에 우리 지금 전력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고 다 파편화돼 있는 건데 약간 압축시켜가지고 그 영암이라는 곳을 일종의 아. 그 알리백 산단도 만들고 네네. 저기 농가들이나 아 뭐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고 남는 에너지를 거래도 할 수 있고 또 영농용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걸 하는 필요로 하는 전력들을 공급해주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보는 실험장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유관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도전하는 스타트업들도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 분산에너지 그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특화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베드처럼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봐라라고 정부가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그런 단지들을 내년에 선정을 하는데 네. 영암이 전남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영암을 한번 내년에 그럼 특화단지를 한번 우리가 지정해보자. 아.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산업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효진 교수님. 네. 제가 지금 계속 돌발 질문 드려도 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영암 하면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젊은 세대가. 월출산입니다, 영암. 네, 아마 우리 최영선 교수님이 워낙 산을 좋아하시니까 월출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산에 오르는 것도 좋죠. 근데 네. 저는... 아,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네. 고구마. 네, 먹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F1 경기장. 아, 그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알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F1 경기장도 에너지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해서 네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네. 뭐 과잉 투자한 거 아니냐. 이번에 또 인천이 또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한다고 저 F1 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야 영암 하나면 됐지 무슨 인천까지 그렇죠. 또 그걸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저 공간이 지금도 결국은 조그만하게 그런 대회들이 열리고 있고 네. 또 미래의 조그만한 자동차들 뭐 그런 산업들을 미래차와 관련된 산업들을 저 F1 경기장 주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영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F1 경기장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암군으로서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가보면 그 엄청 네. 넓은 면적인데 네. 거기다가 태양광으로 쭉 그렇게 그 남는 땅들을 다 해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암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면 스포츠 관광 산업과 다 연계해서 또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구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저도 F1에서 운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용선 부원장님께서 강해영 프로젝트를 한번 다뤄주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예. 재밌었고 네. 유배기를 만들어서 뭐 최혁진 교수님이 유배 한번 보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영암을 뭐 다시 다뤄주시니까요. 어, 강해영 프로젝트 말고 영암군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강해영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그리고 시티 투어가 시작됐어요. 네네. 그래서 여행사에서 서울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행 상품을 팔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다음에 이제 강해영 방문의 해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암에도 기찬 맥길이라고 해서 영암 올출산의 둘레를 도는 그런 둘레길들이 있는데 그런 둘레길들을 또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최효진 교수님께서 의외로 또 예. 영암에서 아는 게 많으시니까 영암 말고 네.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네. 저탄소 식생활 무슨 뜻일까요? 예. 아, 저탄소 식생활이라는 거는 네. 이게 농업이 생각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탄소 농법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하나 네. 또 화학이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간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그다음에 축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하자. 저탄소 식생활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시죠? 네, 네.
제가 어떤 분한테 방송 들어오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저, 아 가슴이 좋아져요. 저탄소 식생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다이어트 방법이잖아. 저탄수 식생화. 저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탄소라는 네. 네. 건데 말 그대로 영양분이 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합니다. 농어촌 공사랑 이제 K푸드를 세계화하기 네. 위해서 이제 이런 일종의 새로운 스토리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아까 지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지산지소 예전에 운동도 많이 했고 로컬푸드 운동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MOU를 맺고 영암이 좀 약간 실험적인 농업 어떤 대전환 이런 것들 이루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속을 쭉 보시다 보면 로컬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 실제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연관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최홍선 교수님이 대단하십니다. 기자를 하셔서도 성공할 만한 취재 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왕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암도 뭐 이런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영암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단편적인 그 정책보다도 일단 모든 걸 좀 종합해서 각 분야별로 하는 계획을 좀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고 또 올해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특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영암군의 소재지가 이제 영암읍인데 이곳에 콤팩트시티를 좀 조성을 해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Q기 좋은 영암 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첫째 는 뭐 10만 원 정도, 둘째 이후부터는 다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7세까지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입학축가금이라든가 또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식, 또 청년들 집을 샀었을 때 또는 그 임대 들어갈 때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또 결혼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 뭐 이렇게 지금 큰 틀의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암에서 살 수 있는 정지여건이 중요해서 청년들 그 임대 주택들을 좀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정주 인구를 늘린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영암을 좀 살펴보니까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보다 돌아가시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데스크로스가 이미 네. 진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혹시 영암만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대책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그걸 정주 여건을 확대 잘 갖춰주는 그리고 문화, 의료 서비스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바꿔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출산하면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애주기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지금 산후조리원도 네. 별도로 군에서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측면에서 소소하긴 합니다만은 그 영암에 여러 이야기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자원을 그림책으로 작년에 네 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볼로냐의 그 아동도서전에 이번 나갔던 책인데요. 배짱 좋은 옹기촌 사람들, 또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 또 바이든 별천지 이건 이제 우리 영암 월출산 관련 이야기인데 예, 이 책을 지금 올해도 또 세 권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 16권짜리 한질로 만들어가지고 영암도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또 이걸 읽어드리는 이야기 할머니를 지금 저희가 육성을 해가지고 학교에 지금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네. 또 아이들에게 그 세대 융합 교육을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되게 혁신적인 도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또 2년 또 열심히 계획하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네, 네. 또 여름 또 다가오는데 기찬랜드가 곧 개장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것도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영암을 많이 모르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월출산하면 다들 아십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고요. 또 월출산 자락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연형 풀장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이곳에 음식을 못 해드시는데 여기 자연형 풀장에서는 음식도 직접 해드시고 이럴 수 있어서 함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희 세발낙지를 잘 아실 텐데 이 세발낙지가 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생기는 건데 영암에서 그 세발낙지가 유래를 했었고 또 한석봉의 엄마하고 떡썰기, 글쓸기를 시합을 했던 곳이 또 영암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암에 오셔서 올 여름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암군 스님과 최용선 부원장님의 대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실제 단체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야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최용선 부원장님이 이제 또 사심이 가끔 있으세요. 네. 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산, 월출산에 대해서는 예. 정말 네. 관심이 예. 많습니다. 하늘 아래 부처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상 중에 네네.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즉 월출산에 있는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게 국보 144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의가 절벽을 깎아서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래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한 600고지 정도에 그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절벽을 갈아가지고 부처상을 거기다가 만든 거예요. 아, 네네. 근데 그전에는 거기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그 거기로 연결되는 월출산으로 연결된 루트가 생겨가지고 그 길이 열렸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국보를 만난다. 뭐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월출산 자체가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사랑하는 뭐 산 중에 거의 열 번째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산이고 또 거기 앞이 굉장히 평야인데 우뚝 그 기암괴석의 산이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산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특히 뭐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보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 좌상을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 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산 그래서.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코를 좀 지어드리려고요. 등산 최용선 선생님. 미식 최용선 선생님. 네. 예,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너무 요즘 지역 곳곳을 뛰어다니시면서 정책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 들여다보시고 또 지역의 매력을 발견해주고 계시고 요즘은 인터뷰까지 하시느라 경쟁에 부딪힌 것 같은데 약간 긴장되지 않으세요? 너무 촘촘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전혀 긴장 안 됩니다. 아, 자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전 단위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 강진으로 저를 유배 보내시겠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네네. 강진에 나 유배 잠깐 가서 많이 배우고 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서 본인이 미칠 것 같다고. 예, 절대 안 된다고 제 아내가. 네. 네. 제가 할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뭐 좋은 소식입니다. 영암군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 2위,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네. 이게 재밌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절박함이 표현이죠. 그렇죠.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방 재원이라는 게 다 넉넉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서 재원을 네.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기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진짜 영암에 필요한 곳에 그걸 쓰겠다라는 계획서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영암군이 전국에서 2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저게 이제 뭐냐면 공공산후조리원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해 주시면 영암에서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쓰겠다라는 계획서를 넣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2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걸 기부하는 분들이 신생아의 생존 보장을 위한 네. 영아 맘 안심 프로젝트. 네. 이게 맘이라는 게 저희가 엄마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 네. 이제 엄마 아빠 다 의미해서 그냥 네. 맘이라고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계획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 영암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네. 투자도 하고 그런 사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게 원래 기부금을 내고 나면 상 뭐 이렇게 지역 상품을 이렇게 주죠. 해주잖아요. 특산물 네. 이제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제가 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는 거를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천편일률적인 뭐 3만 원짜리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부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네. 아 정말 영암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 최혁진 교수님 순전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됩니다. 이 정도 되면 긴장됩니다. 이게 진짜. 인제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네. 인제군에 다녀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정말 훔쳤다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많아요. 예. 인제군에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그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인제군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 자원 어찌 보면 충청도 사투리로 냅둬요, 되시오. 뭐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이요. 냅둬요. 이거 하나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과거에는 오지라고 해서 약간 경외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수천 년간 잘 보존이 돼 있는 곳, 사람의 손에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있는 곳들을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귀중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대왕산 용루피 그런 사례 아닌가요? 엄청난 사례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전다르크님 이게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 강원도를 싫어해요. 특히 인제 원통 나오면 굉장히 싫어요. 너무 싫어요. 춥다. 2사단, 12사단. 예전에 그 경월 소주 아우 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제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축구 얘기 나오면 아니겠습니다만. 축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러면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네. 인제 원통하면은 그런 말이 통용되던 곳이에요. 교통 안 좋죠. 거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 이상이죠. 여기가 보면 북쪽은 DMZ로 막혀 있고 네. 백두대간이 또 가르지르고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생태계에 보고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저 대왕산 용늪입니다. 용늪. 4000년간 식물이 썩지 않는다. 저도 사실 예전에 가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건가요? 저곳이 해발 한 1280m 되는 곳이에요. 우리 최용성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지역인데 정말 4000년 동안 있잖아요. 저기 늪지에서 자란 풀이 쌓이고 쌓이는 썩지 않고 쌓여가지고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람사르 습지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국내 1호 람사르 습지예요. 그리고 인제군이 저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함부로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인제군청 가서 홈페이지 보고 신청해서 제한된 인원만 저 생태계의 보고를 느낄 수 있게 즉 생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야 너무나 멋지니까 뭐 수백만 오면 우리 떼돈을 벌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접근 방법이군요. 그렇죠. 저곳이 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래 세대도 저 공간을 통해서 쉼과 휴식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접근 이게 인제군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업무상 저기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900여 정도의 식물들이 야생 식물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세계적인 정말 보석 같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인제는 거꾸로 인제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잖아요. 근데 인제 산골 유학이 굉장히 유행이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 인제군에 그 아주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은 정원이 60명도 안 되는 폐교를 앞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곳이 오히려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 아이들, 가족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쉬고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최용성 교수님하고 뭐 치유 산업 이런 걸 짚어봤는데 치유 산업이 물론 뭐 생태 환경 그때 우리 해양 쪽 많이 했다면 이렇게 약간 산과 어우러진 곳, 그러니까 농촌과 환경 있는 곳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우리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거나 맞습니다. 생태계 저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울하다가도 그냥 거기 딱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산이 주는 묘한 기운이 맞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좀 약간 어르신들 이렇게 버전이라면 나는 인제 유학 왔다는 약간 어린이 버전 나는 자연인이다. 맞습니다. 여기 마을 이름이요. 마을 이름이 보세요. 달빛소리 마을 월학초등학교, 백담마을 용대초등학교, 설피마을 기린초등학교 진동분교. 지금 그 세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22년
2학기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지모지해서 7명의 아이들이 왔었대요. 근데 요번 24년도 1학기에는 32명이 왔는데 며칠 전에 2학기에도 머물겠다라고 31명이 안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2학기까지 연장되는 그래서 지금 24년 2학기 또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기존의 아이들은 안 가고 있고 또 부모들은 처음에 아이들만 보내려고 하다가 나도 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지금 가족들까지 와서 남편은 수도권 기러기 엄마는 아이와 와서 행복하게 아이와 농촌에서의 생태적인 삶을 즐기는 그런 산골 생태유학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군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너무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인제군이 잘 하는 게요. 일단은 이제 아이와 가족이 오면 거주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도시에서 온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마을 안에서 일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있대요. 심지어 이제 도시 생활자들은 인터넷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을 홍보하는 뭐 인터넷을 담당한다라든가 또 뭐 귀농 귀촌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에 사설을 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든가 그래서 그 마을 안에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최영생 교수님 뭐 워낙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생활 인구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광을 왔다가 2, 3일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6개월 단위로 온다거나 아이랑 엄마랑 와서 막 2, 3년 있다 보면 이건 다 생활 인구를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 굳이 뭐 엄마 아빠가 다 이사 오지 않더라도 이런 기간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인제군이 예전에 그래도 한 1990년대에는 인구가 한 6, 7만 됐었어요. 근데 급격히 줄면서 3만 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인제군이 비상에 걸려서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뻔한 계획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수도권 가서 몇십억 줄 테니까 우리 동네 기업 하나 가져오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인제군은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건데 이거를 고마워하고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게 하자. 그 차원에서 인제 산골 생태유학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정말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또 인제군이 그런 지원하는 인프라 속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자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인제군의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생활사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활사막? 소금사막은 들어봤습니다. 생활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물이 없잖아요. 생활사막도 점점 인구가 떠나면서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할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학술적 용어로 생활사막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2,000명 미만으로 시작되면 자영업이 다 붕괴가 되고 면 단위에서 3,000명 이하로 가면 의료체계가 다 붕괴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요구 조건에 맞는 인구수가 있는데 그게 없게 되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지역소멸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활사막으로 가는 과정에 그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어야지 생필품 가게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뭐 외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만 어르신 60,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존재하면 인구가 2,000명, 3,000명 돼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설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찌 됐든 유치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활 사막화를 막을 수가 있고 생활 사막화를 막아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중장년층도 필요한 생필품들을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재밌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아, 멋진 말이에요. 생활사막화. 와 진짜. 최하진 교수님 그 색강마을이라는 곳이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넷강마을. 아 넷강마을이군요. 넷강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 그렇죠. 아, 처음이에요. 처음. 야. 넷강마을에서 찾은 공동체의 힘. 아, 사진 보니까 우리 어른이들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저기가요, 넷강마을이 아까 그 용늪 있잖아요. 용늪하고 같이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 같이 있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환경을 가진 마을인데
저것도 인구가 소멸해서 한때는 두 가구밖에 남지 않았던 마을이에요. 근데 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인구가 늘어서 지금 한 160여 가구 한 300명 산다 그러지만 사실 농촌 어디나 도로는 다 생겼고 그 도로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시 이제 몇몇 왜 떨어져 사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저는 저 마을이 굉장히 멋진 선택을 했어요. 네. 사실 농촌 체험 마을은 전국 어디서나 다 해요. 근데 넷강 마을은 왜 성공했을까? 일단 농촌 체험 마을이라는 정책이 진행되는데 주민들이 주도하게 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 마을의 매력은 뭐고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주민들이 하니까 자기 일이 됐잖아요. 그죠? 또 하나 열린 공동체, 개방형 공동체를 지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라는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이 도시 생활자들이 도시 사는 이유가 가끔은 익명성이 그립잖아요. 근데 농촌 가면은 뭐 밥 숟가락까지 다 알고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또 농촌 공동체라는 게 낯선 사람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네? 이제 이른바 원지, 원주민과 맞아요.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잘 융합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한때 제기됐었잖아요. 예, 제 선배 형이 귀농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찾아갔더니 나 몇 년 지났는데 있잖아. 마을에 중요한 회의할 때는 나 안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곳은 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주하는 사람들을 마을의 구성원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마을의 주요 결정에서도 다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열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마을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 단순히 농촌의 체험이 아니라 생태체험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즉 생태자원, 인재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야 될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넷강 마을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석 교수님, 이제 우리가 정주 환경을 얘기할 때 사실 뭐 학교, 도로, 병원이라는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계속 살고 싶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배타적인 마을은 사실은 사람 다 쫓아내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좀 수용성 있는 마을들은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나 이제 농촌 가서 또는 귀촌에서 살고 싶다인데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이방인으로서 혹시 배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근데 한 번 두 번 와보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가족처럼 또는 이웃처럼 편안하게 자기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니까 아 여기 와서 내가 살면 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 마을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1, 2년 되다 끝난다. 하지만 저기는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주민들이 흥이 나요. 자기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하나 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원을 연계해서 이 마을의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게 하고 중요한 건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들을 가장 중심에 세우면서 그렇군요. 사람이 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든 겁니다. 제가 사실 최영선, 최혁진 교수님 두 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하고 방송하면 너무 좋은데 돌발 질문을 드려도 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최영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선 네. 교수님, 네.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을 뭐 여러 가지로 둡니다만 이 두 곳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지고 선진국을 판단해야 되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정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이곳만큼은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 도서관. 정답. 또 하나 어딜까요? 아, 저쪽만 하세요. 이번엔. 저를 자꾸 이렇게. 자, 도서관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즉, 책과 박물관. 이것을 접하고 자란 어린이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이 정도이고요. 이건 이제 학계의 정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보면 의외로 어린이들이 막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와글와글해서 깜짝 놀라죠. 예, 예. 네. 그 큰 도서관 갔는데 수염이 난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거기 와서 막 바닥에서 책 읽고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제도 너무 좋은 도서관이 있다고 예. 하는데요.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서 우리 몇 가지 우리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네네. 우선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미래를 네. 지역의 경쟁력을 만든다 그래서 인공적인 게 없는 게 아니죠.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도 필요하고 문화센터도 있어야 돼요. 저게 이제 복합 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왜 인재 기적의 도서관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가? 그건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의 건축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안에 인공적인 정원을 꾸미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예. 내가 지은 이 건축물과 주변의 환경이 그 자체로 정원처럼 조화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옛 고택이나 이런 데 가서 창문을 딱 열면 그것이 하나의 멋진 그림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뷰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축의 특징이에요. 매력이고. 저 기적의 도서관은 인제군의 생태 자원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건축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 주도, 주민 자치 이런 걸 소중하게 해서 지역의 곳곳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이 좀 많이 생겼고 그 힘으로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인재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자작나무 숲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저 와이프가 올 그 여름 휴가를 자작나무 숲으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유심히 지금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백두대간 인재숲엔 우유빛깔 기족, 우유빛깔 기족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죠. 예. 그렇죠. 저기 그 원대린가 하는 마을인데요. 1974년에 저기에 이제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만 해도 저런 쓸데없는 나무를 왜 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유빛깔 기죽이라는 것이 저 멋있는 자작나무를 비유하는 그렇죠.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작나무 하면 핀란드가 연상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저기 가면 핀란드 여행 안 가도 돼요. 와, 이게 보세요. 이게 역사성인데 1914년에 자작나무를 심은 사람은 좋은 나무를 많이 식생해서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작나무가 50년 동안 저렇게 자라서 멋진 숲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고 네. 마을 주민들은 저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자작나무 숲에 오는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숲을 즐기고 걷고 그러다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전체도 굉장히 평화롭고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짚어주셨는데 생태가 곧 산업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하면 뭐 때려 부숴가지고 콘크리트로 건물 짓고 최영석 교수님 막 예전에는 공장 짓고 그런데 지금은 네. 완전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죠. 저도 인재를 간 게 방태산이라는 아 예예예 예. 등산 최영석 선생님 그 방태산도 굉장히 약간 뭐랄까 원림이 다 보존돼 있는 아. 맞습니다. 거기는 휴대폰이 터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등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 그 방태산을 가기 위해서 저도 1박 2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저기 자작나무 숲으로 갈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아 인제하면 왜 가냐? 아 나는 거기서 그 태초의 자연스러운 것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간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으로 컨셉을 잘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태초의 자연스러움인데 인공적인 것도 그것과 어울리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 만약에 맞습니다. 생뚱맞아 보세요. 원시적인 자연인데 네. 거기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이상하게 서 있다라 그러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인재군이 그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야생동물 위한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생추어리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네, 동물 보호소 같은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신월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인재군에 이 신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도 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하던 곳이에요. 제 친구들 신월리 많이 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그 도시 청년들이 다섯 네. 가구에 여덟 명이 이주를 와요. 왜 왔느냐? 그 개사육장에서 버려진 젖소들 있잖아요. 네. 이 젖소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싶었던 친구들이 어디 가서 살까 다니다가 인제군 신월리가 딱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형 공동체가 중요한 게 이상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가축은 축산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동물과 행복하게 보호소를 만들어 살겠다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저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들어온 친구는 또 마을 청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하면서 저곳이 또 힐링의 명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동물원 하면 동물들이 갇혀 있어서 최근에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맞느냐 우리가 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생추어리는 오히려 말 그대로 뭐 야생동물이 자연에서 적응하고 예. 동물은 동물들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예. 컨셉으로 또
청년들이 예. 모인다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이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젖소들이 행복하잖아요. 보호받고 네. 사니까. 그럼 아이들이 오면 혀로 얼굴을 핥아주고 막 그런데 애들은 막 깔깔깔깔 너무 좋아하죠. 뭐 끈적거리겠지만. 자, 그 컨셉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갔습니다. 야, 좋다. 그럼 우리 여기를 비건 마을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건이라고 하면 뭐 보통 여러 단계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수준은 뭐 계란 정도 먹는 경우도 있고 우유 정도 먹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든 비건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동물이 보호받고 있는 마을. 비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아까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기적의 도서관. 비건을 지향하는 마을의 컨셉과 동물을 보호하는 생추어리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경제적인 산업이 또 될 수 있는. 저는 사단법인 하늘 내린 이제 로컬 투어 사업단의 예, 이환기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재군 보니까 그 산골 생태 유학 네. 예, 그것도 인재군이 굉장히 잘 되고 또 귀농귀촌자도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저희 단체가 인재군청하고 되게 예. 면밀하게 어떤 그런 이렇게 약간 협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에서의 어떤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부분들 그다음 행정과의 네. 소통을 통한 주민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된 사업은 2019년을 그 경계로 그 전까지는 약간 농촌 마을의 지원,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 뭐 어떤 뭐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체험 관광 쪽의 지원을 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인구입 관련된 그 국비 사업이 그 인재 살아보기라고 하는 예.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들 관련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2022년도부터는 말씀하신 산골 생태 유학 인재 살아보기는 말 그대로 지역을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역에서 정착 살아보는. 전에 예. 네. 완전히 정착 전에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아 여기 정착해도 되겠다 아니면 네. 좀 더 다른 곳에 정착을 다른 곳도 알아보고 다른 곳에 정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냥 아 여기서 살으세요라고 이렇게 어떤 지불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을 탐색하고 또 어떤 그런 일거리 일자리나 어떤 그런 뭐 농업 약간 기반이 네. 기반이기 때문에 농업도 알려주는 그런 보니까 이제 산골 생태 유학도 네.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네. 또 한 학기하고 더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맞습니다. 뭐 부모님들 소일거리까지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지역과 어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또 비건 마을 소식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네. 그 생추어리를 마을 안에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거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당연히 어려움 있었고요. 네. 신월리 마을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사가 제일 많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제일 네. 많이 마을 단위에서 키우는 마을이에요. 거부감이 적었겠네요, 상대적으로. 거부감은 적었지만 예. 그들은 소를 비축소를 키우는 그렇죠. 분들이 일종의 뭐 이제 경제 사업을 하는 그렇죠.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애완소를 내지는 예.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반려소를 이렇게 키우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은 조금 예, 있었죠. 그러니까요. 다행히 네. 신월리라고 하는 마을이 신월 분교가 네. 그 소가 들어가기 몇 해 전에 폐교가 됐어요. 아, 뭐 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폐교가 돼서 그 폐교 뒤에 부지가 어떤 형태로 마을에서 활용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과 약간 좀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주민공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계속 설명하고 네. 함께하고 호흡하고 사실 최근에 청소년들 아이들의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 문제가 도시 생활이 너무나 그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심해서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은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인재군이 생태 자원들을 갖다 정말 잘 보존하면서 그 기반 위에 사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가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해가고 있는 모습들.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탄소 푸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네. 좀 많이 나눴었는데 그거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마을 단위에서 비건 그런 점에 장점을 알리는 것도 일종의 재밌고 해볼 만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생활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네. 방식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곳으로서 일종의 약간 실험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사람들이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면 네네. 그게 확산이 되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새로운 뉴노멀이 되는 것처럼 저런 실험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인제군 차원에서는 이런 생태 환경도 잘 보호하고 예. 이런 특성이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신경 쓰고 이번에 이제 인제군하고 이 마을이 협력해가지고 정부의 하여간 마을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한 6억 원의 지원을 또 확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기후이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기후위기가 왔다는 건 지구가 지금 상태로는 못 버틴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이렇게 전환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 충돌 때문에.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지역 소멸을 이슈로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들을 이렇게 영암처럼 인재처럼 만들어 나가면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실험이고 행정이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다루다 보면 역설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삶과 맞물려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네. 지역소멸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열쇠를 찾는 길이기도 할 것 같고 남이 하는 거 따라해가지고는 사실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했을 때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그걸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활동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장려하고 키워주게 되면 그게 점점 확산이 되겠죠. 예. 저런 도시 청년들의 도전이 되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물론 예. 뭐 다른 산업을 하는 분들, 다른 도전을 하는 청년들도 뭐 멋있습니다만 거꾸로 저런 삶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네. 네. 새로운 실험을 그것도 지역에서 한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은 사례 같고요. 아까 자세히 보시면 유난히 어린이들 사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유학을 와서 아마 부모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아이들이 나 여기서 더 학교 다닐래요 라고 한 거죠. 좋네요. 자연을 닮은 아이, 행복한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행복한 감수성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산골 유학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도전하는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다소 위험해 보이겠죠. 아, 내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저기 인제군 가가지고 말이야 뭐 생추어리 할 거야 그러면 걱정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저게 세상을 선도하는 미래를 여는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다루면요. 역설적으로 지역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가능성이 있냐를 보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지역에 가면 그래 뭐 교통도 안 불편하지 뭐 사람도 적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네. 이미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최영선 교수님하고 최우진 교수님은 또 고향이 그쪽이세요. 근데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권 강원권 얘기하실 때 이 두 분의 말투에서 얼마나 자부심과 네. 애정이 넘치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등산 최용선 선생, 미식 최혁진 선생 두 분을 보면서 제가 기분 좋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를 전다르크라고 부르시는데 잔다르크가 아니라 전다르크라고 지역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 뭐 국가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는 네,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오늘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이 두 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곳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이 지역마다의 너무나 아름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지자체장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리겠어요. 두 분이 너무 대단한 부신 분들이고 이제 청와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을 꼭 드립니다. 맞추시지 못하거나 대답을 못하시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아니, 나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암은 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성 교수님이 정말 너무나 칭찬을 하고 군수님까지 취재를 해오신 영암은 에너지다. 아, 멋있습니다. 예전에 기의 도시인데 기가 네.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산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에너지. 예, 영암하면 고구마라고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답이었는데 그러나 뭐 우리 최혁진 교수님 공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긴장되시죠? 아, 그 사이에 준비했습니다. 아, 그 사이에. 네, 아, 역시. 아,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인재는? 지속 가능한 미래다.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보이시죠? 지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짚어보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 최초로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다뤄보는 지소극. 오늘 인재와 영암의 새로운 매력,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배워볼 점을 짚어봤습니다. 정말 먼 길을 뛰어다니시면서 지역의 가능성을 짚어주신 최용선 교수님, 그리고 최혁진 교수님, 그리고 두 분 다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님이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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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행의 전혜연이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